문제가 방학하는 게 어딨어요. 쉬어요, 빨리 쉬어. 쉬어?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쉬니까 더 쉬고 싶죠. 네. 불러주신 때를 기억하십시오라는데요. 어느 나라 임금이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어떤 목동을 하나 만났는데 그 목동이 참 신실해 보이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이 사람을 크게 신임해서 왕은 왕궁으로 데려와서 재산 관리인으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기회를 엿보던 끝에 아주 이상한 행동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 목동이 가끔씩 왕궁 꼭대기에 있는 창고에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왕의 재물을 빼돌려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왕에게 달려가서 그 신하를 고발합니다. 그 왕은 그 말을 듣고 엄히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신하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곳에 가보니까 날바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편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불러다 물었어요. 그대가 보관하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까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기 것이라고는 이 두 가지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기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회화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그 옛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했다. 그래서 옛날을 잊지 않고 자기가 거기에 나와서 옛날에 쓰던 자기의 처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그렇다면 그 날가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마 한 켤레를 특보로 정하고 오래도록 보존하라고 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하느님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선물이 아니겠는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내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하느님의 은총으로 받은 감사의 기억이 있다면 그때를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때 사랑을 잊지 말고 산다면 매일 감사와 겸손의 삶이 되지 않을까. 우리의 선물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질 것임을 잊지 말고 내일의 매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내가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처음 레디오를 시작하는 때, 내가 뭔가 맡게 돼서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될 때, 누군가의 지도자로 있을 때,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렇지만 좀 학교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맡겨진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방학도 이제 끝났으니까 새로운 시작된 레디오 그리고 느슨해진 구도생활이나 공사생활 무엇이든 내 삶에 다시 점검을 하면서 새로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매일에 생명을 주시는 감사하고 나를 자녀로 또 레지오 단원으로 어떤 봉사자로 불러주시는 감사함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기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불러주신 때가 다 다르지요. 내가 가지고 감사하면서 옛날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받으세요. 아, 조심을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수련당했습니까? 맞습니다.